예빈이 어제 뭐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쪽지 보내려고 쪽지 보내려고 봤더니 벌써 다 했대? 그래, 알아서 잘한다 진짜. 오케이. 맞나? 친구가 하자고 했어요. 오케이. 열심히 잘했네요. 아이는 대문자 써야 되는 거 알겠죠? 나는 이란 뜻일 때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문장에 영어 문장은 원래 첫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디에 있든지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응? 아니, 나는 이란 뜻일 때 아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오케이. 지난 시간에 시간 묻고 답하는 거쭉 했는데요. 숫자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몇 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아, 참, 선생님, 이거 안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죠? 그러면, 요, 그래서 몇 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 설명 좀 하면요. 오케이. 그래서 몇 시니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으면 되는데 What time의 뜻이 무슨 시간, 몇 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It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It is를 물어 바꿔주면 Is it? 하면 묻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몇 시니라고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7시 정각이래요. 그렇죠. It's 7 o'clock. It's 7 o'clock. 그래서 7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It's 7쓸수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하고 점 찍고 clock 인데요. clock의 뜻은 정각 이런 뜻이에요. 정각. 정확하게 7시라고 할 때. 그 다음에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죠. 줄여서 it's 7 o'clock.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요거 영어에서 궁금하면 앞으로 보래요. 그리고 7시 정각이란 말은 몇 시라는 질문이니까 what time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it is를 뭐로 바꾸니까 is it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할수 있는 거죠. what time is it 했더니 일곱 대구야 물음표가 많이 생기네. Time is it? 라고 물어봤더니, It's 7 o'clock. It's 7 o'clock. 계속해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Time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네, 발음이 틀렸군요. 12시다라고 할 때, It's, 자, 이거 읽어볼까요? 12죠. 12, 12, the is 12, 그다음에 clock 이라고 읽어보죠. 12 o'clock. 10이 좀 쓰기 까다로우니까 잘 해야 돼요. It's 12 o'clock. 그니까 그 다음에 몇 시니? What time is it? 다음에는 3시 30분이야. 자, 그 베스킨 라빈스 30대 30 베스킨 라빈스 그래서 뭐라 그래? 베스킨 라빈스 31 이라고 하죠. 베스킨 라빈스 31. 31이 무슨 뜻이냐면 31이란 뜻이야. 베스킨 라빈스 31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30 자, 예, 알겠고요. 그래서 30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30이라는 거. 그래서 3시 30분입니다 할때 뭐라고 한다? It's 3:30라고 하죠. It's 3:30. It's 3:30. It's 3:30.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단어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은 3라고 그러죠. 3. 그래서 Let's 컨니 count count
8, 9, 10, 11, 12, 13, 14. 오케이. 자, 예빈이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물론 뭐 마음대로 있는 건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더 맞춰보자. Let's count죠. 3. 오케이. 그 다음에 4는 4죠. 4. 오케이. 그래서 양은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Four legs. 그렇죠. A sheep has four legs. Four. 오케이. 그 다음에 12는 twelve. Twelve. 자,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지 쓸 수도 있는 거야. 역가의 소리가 뭐예요? Twelve. Twel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년은 열두 달이에요.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혀로 살짝 묶어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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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ere are 12 months.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In a year. 12.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20은. 20은. 이거죠. 20. 됐습니까? 20이 뭐라고요? 20. 20. 오케이. 2랑 관계 있는 것도 쭉 살펴보면, 2는 2죠. 그 다음에 12는? 12. 12. 그 다음에 20은? 20. 20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12. 20.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이 묻고 뭐 좀 해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old are you? 했더니 I am 20 years old. I can drive a car. 그렇지. How old are you? I'm 20 years old. I can drive a car. 20. 오케이. 그다음 30. 30. 자, 그러면 3하고 관계된 것도 쭉 보자. 3은 3, 13은 13. 그 다음에 30은 30. 똑같다고? 30. 어느 게 똑같아요? 이거랑. 아, 이거랑? 이거랑 D가 똑같죠. T로 끝나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삼촌? 30. Same. 어, 이거 잘못됐다. Number 한 N 있어야 돼. 미안. Number. Candles. 그렇지. My uncle. 여기에 N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요렇게 써야 돼. Number 해야지 숫자야. 오케이. 똑같은 숫자니까 the same. Same이 똑같은 이거는요. The same number of candles. 캔들이 뭘 것 같아?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숫자의 양초 촛불. The same number of candles.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단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clock. o'clock. 오케이. 7시 정각이야. 일어나. It's 7 o'clock. It's time to wake up. Wake up. It's 7 o'clock. It's time to wake up.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6은 6. 6. 그러면 6도 관련된 것들 쭉 살펴보면 6은 6. 오, 어떻게 알았어? 16은 16, 그 다음에 60은 60. 그래서 곤충은 다리가 6개 있죠? 오케이, 요까지 소리가 insect. insec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시니 할 때 물어보는 그건 정각이고요. 몇 시 정각이 클락이고요.
time이죠. time. 집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home. Okay. 그 다음에 여덟은? Eight. 자, eight도 그럼 관련된 것도 쭉 살펴볼게요. 팔은? Eighteen. 18이고, 그 다음에 80. 하면 되겠죠. Eighteen. teen 붙으면 십 몇? 이런 뜻이다. 16, 18. 뭐 이렇게. 있을까요? 17이겠죠. 아니, 17이겠죠. 거미는 다리가 8개예요. legs. A spider has 8 legs. 8. Okay, 그렇죠. 그 다음에 11은? 11이죠. 11. Okay, 그러면 1은? 1. 그 다음에 11은?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Okay. 11. 오케이, 그래서 교실에 11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네, 11 students. There are 11 students in the classroom. 11. 오케이, 그 다음에 50은? 50. 50, 그렇죠. 그러면 5부터 해볼까요? 5는? 5. 5. 15.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 소리는? 브 소리 내는 방법이 브 소리 내는 방법이 흐 소리 내는 방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흐 소리로 바뀔 때가 있어. 5, 15, 50. 아빠 50살인가 봐요? 50살인가 봐요? 캔들스. Birthday? Cake. There are 50 candles on my father's birthday cake. 50. Okay, 그 다음? 40. 자, 40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4는? 4. 4죠. 그 다음에 14는? 14. 아이고. 근데 40은 40가 돼야 돼. 뭐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40. 뭐가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뭐 조심해야 될 거 있는 것 같은데? 4, 14, 40. 해서 뭘 조심해? 40에 U가 없어져야 되죠? U가? 네.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U가 사라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40. Okay. When you spell 40,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 돼. It's different from 4. 4랑은 달라.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잘했습니다. 패드하고, 시험 치고 들어가세요. 아니, 시험 치고 패드하고 들어가세요.